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이제 선관위 관련된 문제와 이제 연결돼서 시민들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데는 역시 방송 영상이나 아니면 관련 기사의 하단에 있는 의견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대부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소위 선관위가 주도하는 선거범죄 실상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렴풋하게 야 이게 뭐가 선관위가 선거를 참 이상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댓글이나 의견 코너를 보게 되면은 이 분노가 폭발하죠. 선관위에 대한 그런 민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표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뭐 온갖 종류의 감언이 있을 다 하지만 일단 권력을 잡게 되면은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화장실 여러분들 나올 때하고는 사람이 많이 달라지니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국힘당 의원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구나. 선관위 이런들 문제점이 이렇게 크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선 채용비리 이외의 이슈에 대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일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기이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심이 부글부글 끓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현안인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W님 말씀처럼 나라 전체가 간첩 소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느 한 사람 사태의 심각함을 부르짖는 자가 없으니 나라가 온전할 리가 있겠냐. 짧은 문장이지만 참 울림이 있는 표현이네요. K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기현 당대표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정당 구실하고 김기현 씨가 당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주권을 유린하고 자유민주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선관위의 부정행위를 당신들은 모른단 말인가. 채용비리가 아니고 선거범죄를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된다. 검찰은 검수완박법 이후에도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 씨도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들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나라입니다. 뭐 출세가 어떻고 국정운용의 원활함이 뭐 어떻고 뭐 다 좋은데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예? 손가락을 가지고 딸을 가리키는 거 아니고 손가락을 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뭐라고 여러분들 야단 법석을 띄더라도 이렇게 진실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저는 고발을 당했지만 이건 채용비리에 국한된 거거든요. N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중앙선관위의 작태를 보면 지난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재검표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증거인멸 과정에서 드러났고 숫자 분석에서 다 드러났고 진짜 핵폭탄 앞전 총선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저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4.15 총선만 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난달에 있었던 4월 5일 보궐선거도 그렇게 이런 표를 쑤셔놓고 표를 빼고 했으니까 간이 얼마나 여러분들 큰 것을 뜻합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은 악입니다. 그 악은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이 정의감과 신념과 그리고
결기와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기계가 같은 것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벌써 해결했어야 될 문제인 거죠. 감사원의 감사에 노출됐다가는 조직 전체가 박살이 날 범법 비리가 감춰져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의 인터넷 보안 점검 압박에 대해서 국정원의 단독 점검은 북괴 해킹과 뭐가 다르냐는 북괴와 우리나라 국정원을 동일시하는 괴뢰 조직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체 본인들의 전산망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막겠죠. 선거 부정의 핵심이 선관위에 의한 선거 범죄의 핵심이 전산조작이니까 전산조작이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가 실물로 된 위조특별이 투입이겠죠.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서 감옥을 보내는 판에 선관위가 도대체 뭡니까? 저 양반들이 뭔데 국법위에 군림하려고 듭니까? 이런 게 인권이고 평등입니까? 문재인표 내로남불 자기들끼리 정말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죠. 대한민국의 586 운동권들이 근현대사에서 저는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대한민국을 침략한 행위가 지난 7분의 공직선거에서 벌어진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에서 가장 이득을 크게 본 집단이 정치집단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교육 현장을 장악한 데는 민주노총이 가장 큰 덕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선거 범죄의 수뇌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대충 다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선거마다 모든 여러분들 선거구마다 누가 이깁니까?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이 이깁니다. 누가 사전투표를 이깁니까? 교육감 선거야. 친정교조나 친민주노총 후보들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넘어가는 것이 필적할 정도의 사건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세금 내는 백성들이 참 불쌍한 겁니다. 찍을 때가 국힘당밖에 없는 여러분들 우파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쌍한 거죠. 다른 대안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하기야 뭐 이재명보다 뭐 1억 배는 나으니까 잠시 이런 진통제를 맞고 있는 거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참 운 좋게 본인이 똑똑해서 보다도 그 동네 사람들이 조작을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해가 조작률도 낮게 잡고 그다음에 사전투표를 먼저 까면서 충분히 조작이 안 됐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사에는 모든 것이 기회가 있고 때가 있게 마련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놓치는 겁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약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야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불구하고 정부의 4인 가구 기준으로 코로나 지원금 100만을 주겠다는 발표의 선거 결과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뒷바뀔 수 있을까요? 지난 2020년 선거 개표 연기를 다시 재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만 수천만으로 구성되는 그런 표본 집단들의 선호도는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도둑놈들 1권부터 여러분들 5권 특히 4권이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를 다뤘지 않습니까? 다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상대방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더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뭐 이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천창수 친민주노총 후보하고 우파 교육감인 김주홍 2023년 4월 5일 울산 교육감 선거의 북구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A가 선관위 발표 후보가 얻은 득표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가짠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 이름 B가 뭡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 김주홍 후보께서 빼앗은 득표수지 않습니까? 총 1787표를 빼앗았는데 거소투표에서는 107표를 빼앗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322표를 빼앗고 그다음에 능소일동 관내 사전투표에는 143표를 빼앗고 능소이동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200표를 빼앗고 이렇게 표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이 빼앗긴 표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다 조작된 득표수란 겁니다. 이 B를 가지고 천창수에게 마이너스를 처리하고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에게 플러스 처리하게 되면 C 진짜 후보별 득표수 추정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서 얼마만큼 도둑질했는가까지 다 지금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하니까 동별로 얼마만큼 훔쳤는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동해 산하에 있는 투표소별로 몇 표를 훔쳤는가까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간이 컸으면은 대통령 이름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100장당 여름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도둑질할 정도로 그렇게 간이 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현장을 여름 장악해가지고 시험도 없애고 자유학기제도 없애고 학급별 성적도 공개 못하도록 하고 해가지고 애들 그냥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좌익들이 하는 짓이란 게 다 뻔하지 않습니까? 당대뿐만 아니고 후손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야 그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중국 비스무리한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뭐 선거가 이런 공정해가지고 아 국민들이 좌익들을 원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저거끼리 앉아가지고 예?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 범죄 집단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범죄를 다 저지른 거 아닙니까? 예? A를 만든 겁니다. 선관위 발표 득표수를 뭘 가지고 예, B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 조작값을 가지고 천창수한테 더해주고 김중호한테 이런 빼고 해가지고 C를 뭡니까 이렇게 A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제야 전문가가 추적을 해가지고 진짜를 구해보니까 C가 나온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이래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의 대부분 공직선거의 대부분은 다 조작된 득표수를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586 운동권 출신들이 이렇게 나라를 침략하는 일을 주도한 겁니다. 지금 밖으로 알려진 인물은 양정철이나 이근영이 2020년도 4.15 총선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실무자들이 있을 까 아니에요. 양정철이 직접 전산 조작 안 했을 테니까 이근영이 직접 전산 조작 안 했을 테니까 그 양반들은 선거 사기 세력들 가운데서도 기획을 한 사람들이고 실무진들이 있을까? 실무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무진들이 선관위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뭐 관부직들 여러분들 사람 몇 사람 정도 내보내는 수준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물러 여러분들 예 그냥 뭐 라면 끓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헐레벌떡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한 게 조작을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는 또 뭡니까? 안산 단원울에 이번에 뭐 코인 투자 때문에 문제가 됐던 김남국입니다. 이 여러분 A라는 것은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한 겁니다. 안산 단원울에서 B는 조작값이고 여러분 이렇게 차이값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11% 플러스 14% 플러스 14% 플러스 8% 박순자 후보는 표를 빼앗겨 놓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여러분 이게 정상이면 얼마 돼야 됩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니까 거의 0에 3 정도로 아주 작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표를 이렇게 쑤셔가지고 넣어가지고 대졸자가 이렇게 많은 사회인데 나라가 이런 걸 보고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기가 찬 거죠. 나는 선거에 관한 얼추 나라가 망했다고 봅니다. 국민의 정신이나 기강도 다 여러분들 거의 망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불의를 보고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여러분들 들고 일어날 수가 없으면 그럼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진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보시게 되면은 조작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작은 겁니다. 숫자가.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거는 좀 크네요. 마이너스 11%,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조작한 게 그냥 세상에 다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국힘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전혀 다루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일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거든요. 좌익들이 반드시 또 나라를 탈취할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 같으면 옛날엔 심각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뭐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하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과분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5000년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 7, 80년 유지했는데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들 해가지고 온 선거를 난장판을 여러분들 다친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이걸 그대로 그럼 몇 표나 훔쳤나? 몇 표나 훔친 이게 다 나오네요. 예, 안선 단원을 김남국이 박순자한테 몇 표나 훔쳤는지 이거 여러분들 카피 딱 하셔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애인 선관위 발표 자료 가짜 득표수. 예? 이거는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빼앗은 거. 그다음에 진짜. 자, 여러분 그래도 뭐 약간의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해야 되고 제가 뭐 이렇게 이름 하는 거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서울의 중산층들은 머리가 좀 잔머리를 잘 굴리지만 촌놈들은 여러분들 우직하지 않습니까? 우직하게 가는 거거든요. 손해보더라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머리 좋은 여러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걸 모르겠습니까? 훤히 다 알겠죠. 입꼭 다물지 않습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서울법대 출신이잖아요. 한동훈 씨도 서울법대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이 이런 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뭐. 그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는데 뭐 한동훈 씨야 딸이 이번에 똑똑해가 MIT를 갔으니까 미국 살게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서 자란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악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철통같이 입을 다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이야기. 기가 찬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놈들 시리즈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도둑놈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범죄 집단들이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과 물러나지 않으려 악을 쓰는 노태학이 진두지휘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 선거를 어떻게 도둑질했는지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를 어떤 식으로 훔쳤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꼼짝 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대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저는 뭐 골로 갈 걸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조작한 거는 다 밝혀낸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숫자를 조작해 이러면 선거를 도둑질합니까? 참 586 운동권 양정철이나 이근영이나 이해찬이나 송영길이나 우상호나 정청래나 야 너가 참잘 먹고 잘 살아라. 좌익세상 만들어 가지고 세세손손 해먹고 나라가 뭐 베네수엘라처럼 되든지 아르헨티나 되든지 본인들 알 바가 아니겠지. 죽고 아무것도 남을 게 없으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